상영 2학년 기말고사 내신 대비 교과서 4강, 4강이고 다시 봅시다. 연준은요, a high school student인데요,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한국 예술 전시회 같은데 갔습니다. She wrote a report. 리포트 썼는데요. 무엇에 관한 리포트를 썼냐면 about her experience. 그녀의 경험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To share with her class. 어떤 경험이냐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뭐 이렇게 수식합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뭐 형용사적 용법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든 같은 반 친구들이랑 공유했던 경험에 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지난주에요. 난 visiting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여기까지만 잠깐만 볼까? 방문했는데요. 전시회, 전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아트워크하고요. 고대 물품들에 대한 아이템스 같은 거 얘기하면 뭐 물품들이나 유물 정도쯤으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되어지면 선택되냐, 선택된. 그래서 여기다 뭐 썼냐면 PP 썼습니다. 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 From the Gansong Art Museum's collection. 어디에서 선택된? 간송 Art Museum's Collection에서 선택된 이란 얘기고 여기는 Collection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말로도 이제는 그냥 Collection이라고 쓰이는 거고 뭐 수집품들 정도쯤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이 전람회, 전시회는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위해 무엇에 관한 About the man.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았던 사람이네. 모든 예술 작품을요. 그런데 어떤 디스플레이 때 거기에 디스플레이 전시돼 어떤 이란 얘기네. 이것도 PP야. 거기에 전시된 모든 예술 작품들을 수집했던 사람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전현필. 그치. 전현필이었고요. 하지만요. It's better. 훨씬 더 잘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By his pen name. Pen name은 필명이라고 하는 거네. 간송이라는 필명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요, 부유한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1906년에요. 그리고 lives로 살아왔습니다.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이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는 거니? 일제강점기라고 번역하는 표현이네. 선생님, 일제강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일제강점기 동안을 살았습니다. 24살의 나이에, 24세의 나이에 inherited a massive fortune. 물려받았습니다 라는 동사가 여기 나와. 물려받았습니다. A massive fortune. 엄청난 부를 이유란 얘기겠지. 그치? 유산 받은 거야.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고요.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carefully 하게 thinking about 생각한 후에 무엇에 관해서요? What he could do, 무엇을 할 수 있을까? For his country, 국가를 위해서. 이 당시 국가는 뭐 조선이었겠지, 그치? He decided to use the money, 그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아,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로. From the Japanese,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결정은요, was great influence,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His mentor였던 오세창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who was an independent activist, 독립운동가야, independent activist and, 그리고요, had keen insight to Korean art.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후가 이렇게 오세창을 설명, 오세창 선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러면, 여기가 1번 동사고요, 여기가 2번 동사입니다. 독립운동가였고요. 그리고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킨한 인사이트. 예민한 날카로운 통찰력을요. 어디로 향하는? 아, 한국의 예술로 향하는 한국의 예술에 대한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될 것 같으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코리아는 당시는 뭐 조선이었어. With all's guidance. 오세창 선생의 지도와 his strong conviction,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것 때문에요. 간송은요, devoted most of his fortune, 헌신했습니다, 쏟았습니다. 무엇 하는데요? 그의 재산을 to acquiring, 얻어내는데요 라고 얘기할 건데 여기 잘 봐, 여기 to가 뭐니? 여기는 to는 정체가 너희들 눈에 무엇인 것 같아? 무엇인 것 같아? 전치사입니다 라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 to는 전치사니까요, 여기는 ing. 동명사로서 ing를 참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 acquire 쓰지 마세요란 얘기야. 전치사야. 오래된 고서들이나 그림들이나 다른 artworks of art 같은 거 모으는데 요 이런 거 acquiring 하는데 죄다 헌신했습니다. He consider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this item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 믿었습니다. They represented the nation's spirit.
여기 end가 보이지? 구조를 볼까? consider 했습니다. 동사 1번. believed 했습니다. 동사 2번. 그치? consider는 원래 문형이 뭐냐면 consider A to be B야. 그래서 잘 보자. 이렇게 쪼갤 건데 같이 보면 여기가 A 자리고요. 여기가 B 자리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to be가 있어. 있는데 지금은 이걸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원래 있는 거야. 근데 빼 별 뜻 없어서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할아버지들이 글을 쓰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글을 쓰시거나 옛날에 글을 배우셨던 조금 본인 여튼 뭐 옛날에 글을 배웠던 어찌됐던 아니면 굉장히 고지식하게 문어체를 꾸역꾸역 구사하겠습니다. 꼭 문어체 글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to be를 붙이지. 붙이는데 없어도 우리는 얘들아 consider A, B라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혹여나 중간에 to be가 들어있는 문장을 만나면 아 원래는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안 쓰지 정도쯤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런 아이템을 뭐라고 여겼습니다. Pride of the nation, 국가의 자부심으로 여겼고 조선의 자부심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이요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국가적인 정신을, 조선의 정신을 나타낸다고요. 대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볼까? 뭘 확인해? 여기 데이가 누구니? 예지, this item. 이거야 이거. Without his action, 그 행동이 없었더라면 you, he would have been destroyed.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다 파괴되어졌었을 겁니다. 아니면 taken over sea, 해외로 반출되어졌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형광펜을 어디다 100개를 칠 거냐면 여기는 without의 형광펜을 100개를 쳐.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 이걸 안 낼 수는 없다. 이걸 안 낼 수는 없고 한번 확인해 보자. 두 단어로 쪼개면 but for지. with하고 out 아니야. but for 시제를 생각하면 if it had not been for. 선생님 근데요 if절에 had가 들어가면 도치되는 가정법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뒀어니?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도 쓸 거야. 그럼 순서를 매겨볼게. 잘 봐봐. 어떤 색이 잘 보일래? 나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이지.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오지선다로 나와. 보기가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간 적절한 표현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색한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1, 2, 3, 4번 빼고 고르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시험에 나와. 나와. 알려줬다. 틀리면 무조건 니네 책임이야.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옛날에 그랬었더라면 옛날에 그랬었을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네. Would have been destroyed. 이거 잘 볼까? 야 이거를 잘 보면 여기 안에서 얘들아 실제로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되니? 수동태입니다 라는 거 생각해서 어디서 나온 거야? Would have 아이고 been pp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치? 원래는 would have pp인데 수동태니까 would have been pp로 바꿨어. 파괴되어졌었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그의 행동이 있어서요. 파괴 안 당했어요. 해외로 반출 안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taken도 어디 걸려있는 거니? would have been taken 이렇게 걸리는 거겠지. 12번 문장은 그냥 문장을 통째로 외워도 야 여기 4강에서 요 지문을 시험 문제를 안 낼 수는 없어.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꼭 확인을 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without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가정법입니다. 라고 얘기해. 옛날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정도쯤을 해석을 하자. As I walked in, 내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야. 같이 보면 cannot help but 동사원형이 나오지. 그치?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통째로 한 번에 가져가는 거야. 시제 때문에 could 쓴 거고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다? 동사 원형 자리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아이고 미안. 여기 admire가 동사 원형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cannot help까지만 쓰면 cannot help ing지. 그치? cannot help ing. 그때 여기 떠는 admiring 이렇게 써야 된다. but이 없으면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네. 선생님 중학교에서 cannot help ink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몇몇 ink and water printings 스무커 말하는 거야. 바이 정선. 정선이 그린 스무커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냐면 a famous Korean artist야. 뭐로 알려져 있는 겸재라고 할 겸재는 정선의 호겠네. 그치? this painting were kept in album. 앨범에 보관되어져 있었는데요. call
해약 전신첩이네. 해약 전신첩. 이거 교과 제목 밑에 써있다. 이라고 불려지는 앨범 화첩, 그치? 요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They depict 했습니다. Beautiful scenery. 금강산 마운틴 and its surrounding areas. 야, 요 단어를 잠깐만 보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정규반 시간에 5조 5억 번 배웠던 단어가 여기 등장하네. depict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D2로 시작하는, 좀 크게 볼게. D2로 시작하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그리다 라는 단어가 있어. 같이 보자. 제일 먼저 만만한 게 뭐가 있니? describe 같은 단어가 있지. 또 이런 것도 있어. delineate 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다 D2로 시작하지. D2로 시작하는 묘사하다, 설명하다 라는 단어인데 얘들아, 요거 하나씩 구분해 볼까? 같이 뭘 볼 거냐면 describe는 여기 어근이 봐도 알겠지만 scribe야. scribe 글로 쓰다, 글로 쓰다. describe 글로 써서 묘사하다, 설명하다, 글로 자세하게 설명하다. depict는 여기 pict가 보이지. 사진이야, 사진. 그림으로 설명하다, 그림으로 설명하다. delineate 여기 line이라는 단어가 보여, 그치? 선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선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그려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요 단어다. 그러니까 문맥에, 야, 이거 당연히 그림을 설명하고 있잖아.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depict라는 동사가 헐 잘 어울려. 물론 여기다 describe나 delineate 같은 거 써도 얘들아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뭐가 더 어울립니까? 라고 얘기하면 depict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그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요. 선생님 풍경이라는 말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누구야? scenery 이거 풍경이었네.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 river and valley. 겸재가요 산하고 강하고 계곡들을 그리는 방식은요 make them look very inviting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네. 보자. make A, B지. A를 비하게 만들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A, 걔네들을요 비하게 만들었습니다. look very inviting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make는 동사 자체가 사역동사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쓰는 것도 괜찮아. inviting이라는 단어 잘 봐봐. inviting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매력적으로 라고 해석했어. 야, 매력적으로. 원래 invite가 동사로 초대하다. 야, 형용사 inviting은 매력적으로 이런 얘기야. 초대할 만한 이런 얘기야. 예쁘니까 초대하고 싶어. 같이 보면 I was shocked.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When the museum tour guide가요. 나한테 말했을 때요. 투어 가이드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데디야라고 말했을 때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이 앨범은요. 거의 다 전소되어졌다고요. Almost burned가 전소되어진 거야. 거의 다 태워졌다고. As kindling. kindling이 뭐야? 땔감, 소식, 불소식에 이런 거야. 야, 이거 국본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불태워버린 거네. 다행스럽게도 fortunately it was rescued 되어졌습니다. 구조되어졌습니다. 그치? 구해졌네.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last purchase 마지막 것이요 by 간송에 의해서 구매되어졌지요 라고 얘기하네. Knowing that this beautiful painting will nearly turn to ashes. 잘 봐. 주어가 누굽니까? Knowing이 주어입니다. 동사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라는 얘기겠지, 그치? 데디아의 사실을 아는 것이요 라는 얘기야. This beautiful,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요 one year return to, 거의 뭐로 변할 뺐다라는 사람. 전치사 투는 언제나 화살표니까 ashes, 재야, 재. 선생님 재는요 맞아, 태우고 남은 재. 이거 마치 물질 명사처럼 보여서 못 쓸 것 같으나 여기 s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샌다란 얘기야. 샌다란 얘기고 재들로 변할 뻔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Make me feel very sad. 똑같아. Make A, B 구문이야. 나를요. 이게 A 자리지. Feel very sad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쓴 건 알겠고요. Feel은 아까 얘기한 게 아니구나. 선생님 1학년 수업 시간에 얘기했구나. 얘는 얘들아. 보어를 가져. 보어. 그럼 봐봐. sad라는 말이 있잖아. 이거 뭐 쓰지 마세요? sadly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야. 슬프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슬프게, 엄청 슬픔을 느끼도록, 슬프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feel 뭐를 가져요? 보어를. 보어는 뭐하고 뭔데? 명사하고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부산 안 됩니다. 여긴 당연히 sad라는 형용사 쓴 거고 I'm thankful. 데디아의 사실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 So that future generation can also appreciate them.
So that 같은 게 나와. 제일 직관적인 해석법은 뭐니? 제일 직관적인 해석법. 하도록이란 뜻이지. 하도록. 그러면 미래 세대들이 can also appreciate them. 걔네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이란 얘기겠네. 미래 세대가 그것들을 역시나 감상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찾아가 볼까? 모를. 여기 있는 대명사는 누굽니까? These paintings입니다. 라는 거.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지만 쭉쭉쭉 넘어가 볼까? 어디로 갈 거냐면 없었나? 여기 아니었나? 전 거였나? 전 거 다시 가볼까? 아, 약간 이 얘기하다가 말았었구나. 요 얘기. 요 데이가 요 데이입니다. 요거 선생님이 얘기 알려주고 그랬는데. 넘어가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봅시다. The next time that impressed me. 아, next item. 나를 인상 깊게 만든 두 번째 다음번 아이템은요. was a gorgeous porcelain based cold celadon prunus b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야, 이거 이건 좀 보자. 뭐라고 하나 한국말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하네. 이거다 이거. 이거야. 나를 인상 깊게 만든, 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두 번째 아이템은요. 끝내주는 포슬린 베이스 도자기 꽃병이었어. 도자기 꽃병. 이거라고 부르는 It was a pleasant shade of green with a lovely pair of the clouds and queen encircling the entire base. 이것은요. pleasant shade of green. 이 shade가 뭐라고 할까? 색조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빛깔 정도쯤 괜찮은 것 같아. 초록색의 프라젠트한 밝은 그런 빛깔 색조를 갖고 있었는데 무엇게 아름다운 패턴의 크라우드 앤 크레인스와 함께요. 구름과 학의 크레인 학 학의 아름다운 패턴과 함께요. 그런데 구름하고 학은 지금 뭐라고 있니? 구름하고 학은 지금 뭐라고 있어? Encircling entire base. 베이스 전체 꽃병 전체를 휘감고 있는 The cranes 이 학들은요. seem to be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stretching their wings, 무엇하고 있는 것처럼요? 자기의 팔을 쫙 뻗고 있는 것처럼, stretching하고 있는 거. In search of freedom, 뭘 찾아서요? 자유를 찾아서요. 간송은 샀습니다. 이 꽃병을요. 청자 얘기하는 거야. From the Japanese art dealer. 일본 딜러한테요. 1935년에 구매했고요.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그가 여기에 쓴 돈을 가지고, 그가 여기에 쓴 돈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슨 뭘까? 더 베이스지, 그치? 여기에다가 지불한 돈을 가지고, 간송은요, could have brought to 20 nice houses. 20개의 굉장히 좋은, 20채의 굉장히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헉, 엄청나. 이거 사는데 돈, 야, 지금 아파트 20채하고 도자기가 바꿀래? 그럼 세상에 누가 바꿔? 아파트 20채 무조건 사야지. 어쨌든 우리는 뭘 판단할 거냐면, 여기 could have PP야. 어서 나왔습니다. 가정법에서 나왔습니다.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안 샀다란 얘기야. 가정법 시제니까. 나중에요.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가요. 제공했지요. 제시했지요. Offered 했습니다. Double the price. 간송 had paid for the base. Double the price. 가격의 두 배. 두 배의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가격의 두 배냐면 이런 가격이다. 간송이 had paid. 지불했었던 이 꽃병에. 근데 잘 봐봐. 요 시제 잠깐만 보자. 어떤 시제를 볼 거냐면 여기 무슨 시제 씁니다? 과거 완료 시제 썼습니다.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 썼습니다. 대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보는 거야. 더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 오퍼했던 것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 기준 시제가 여기는 단순 과거래서 그래. 봐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시제 구분이라고 좀 써놔. 하지만요. 간성 refused to permit it.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he knew, 알고 있었거든요. That it was the most magnificent base of its kind. 그런 종류의 것들 중에서 가장 웅장한, 멋진, 멋들어진, 끝내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늘날 is listed,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is listed, 등재되어졌다가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라는 얘기. 무엇으로써요?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 한국의 국보 중 하나로요. Seeing it in person.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은요, was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s. 미안.
완전히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Breathtaking.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같이 보면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 읽는 대로 쭉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동그라미 3번에 여기 못 썼습니다. Alive 썼습니다. 요건 좀 신경 써주자. Live 쓰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Live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 Finally I sold one item in the museum에서 한 아이템 봤는데요. That I'll never forget.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Original copy of the 훈민정음 헤레본이야. 훈민정음 헤레 오리지널 카피였죠. 원본이었어요. This ancient book 이 오래된 책은요. 훈민정음 헤레본 말하는 거네. 1446년에 쓰여졌고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ideas and principle. 생각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어디에 있는 behind the creation 한글. 한글 창제 이면에 있는. 그런데 한글이 뭐냐면 컴마로 설명해주고 있지.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우리말의 쓰기 체계인 한글 창제 이면에 있는 생각들, 사상들과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훈민정음 헤레본이 발견되어졌지요. 안동에서 1940년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요. was still occupied by Japan. 일본에 의해서 여전히 occupied. 점유되어지고 있었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일제강점기였지요. 라는 얘기야. 점령되어져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야. 여기 still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보이니? 수동태 같은 게 보이는 건 너무 자명해. 일본의 식민지 정부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지? 총독부라고 부르는 거지. intent to get rid of. 무엇할 의도를 갖고 있었냐면요. 제거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Get rid of, 제거하다. 한 단어로 바꾸면 remove. 무엇을요? The Korean language, 우리말을요. School of forbidden. 학교는 금지당했습니다. Teach lesson in Korean. 한국말로 수업 가르치는 걸. 그리고 학자들은요. Who study Korean.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Were arrested, 체포.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시대 얘기하는 거네. 영화 중에서 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 굉장히 비슷해 상황이. From the moment he heard that 훈민정음 헤레 had been discovered. 어떤 순간부터 그가 들었던 순간이야. 뭘 들었냐면 헤레본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걸. 잘 봐. 여기 단순 구하고 had been discovered라는 대과거, 시제 구분이라고 좀 써두고 얘는 어떻게 구분할 거면요. 과거, 완료, 수동태. 야, 과거, 완료, 수동태는 엄청 오랜만에 나온 시제네. 발견되어졌다라는 세식을 듣고서 요 간소군이요.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보자. Stop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는데 얘들아 뜻이 달라서 투부정사를 쓸 수는 없지. 투부정사를 써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다. thinking ing를 써 생각하는 것을 멈추다. 못 썼습니다. ing 썼습니다. He knew 뭘 알았냐면요.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어떤 비용을 지불하서라도 at all cost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훈민정음 헤레본을요. 간송 선생 자체가 굉장히 의식이 뛰어났던 분이시다. 그치? After years of waiting. 몇 년을 기다린 후에야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마침내 그 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사 obtain 얻다. 구매했습니다. At 10 times the price. 가격의 10배야. 10 times. 여기 times가 뭐니? 곱하기란 뜻이야. 곱하기. 그치? 어떤 가격이냐면 the owner was asking. 주인이 요구했던 가격의 10배를 지불했고요. 그리고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것을요 자기 집에다가.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freed, 마침내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한 후에 he was able to share it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With the rest of Korea 한국의 나머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다 물러나고요. 한국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치, 조선 사람들이었겠지. The guide said, 가이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훈민정음 헤레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헤레본은요,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Without it,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까랑 똑같아. 이거 반드시 나온다.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어떻게 될 거니? 주절 잘 볼까? 우리는 요걸 볼 거야. 뭘 볼 거냐면, would, have been lost까지. 어서 온 거야 이거 would
have been PP 이렇게 온 거야. 가정법입니다라는 얘기야. 가정법입니다. Origins and fundamentals of Hangul. 한글의 기원과 fundamental 기본이 되는 상황들이야. 그치? 근본들은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었겠죠. 라고 얘기하고 있네. Without 다시 한번 보고 시제 다시 한번 보고 It has since been designated the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d included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그 이래로 그때 이후로 그것은요 지정되어졌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가르쳐볼까? Has been designated 지정되어졌습니다야. Designate 지정하다 지목하다. 국보 한국의 국보로 그리고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걸려 있는 거니? Has been designated, has been included 이렇게 걸려 있는 거네. UNESCO 세계문화유산 같은 거네. Memory of the World Register에 포함되어졌습니다. Locate the ancient book. 이 예책을 바라보면서 훈민정음 헤르본 원본 얘기하는 거야. I could feel,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송의 강력한 commitment를요. 무엇하고자 하는? preserving Korean history. 한국의 역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찬가지로 이거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니까 이게 ing. 잘 썼습니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 commitment 같은 거 뭐니? 헌신 같은 거겠다. 그치? 헌신? 뭐 의지? 뭐 이런 거겠지. 의지. 강력한 의지.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전시회 홀 가운데 서서는요. Surrounded by Korean art, 한국의 예술품에 의해 둘러싸여서는요.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송. 간송에 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라는 얘기야. 간송에 관해서요.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구분하자. 뭐 여기 ing, 여기 pp. 하나는 ing고요. 하나는 pp입니다. ing 하는 걸 왜 썼니? 주어가 나라서 그래. 나는 또 둘러싸여져 있는 거야. 내가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pp를 썼어. He was an amazing person. Amazing한 분이었습니다. He did not collect art for his personal enjoyment.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did not collect art. 예술품을 모은 게 아닙니다. He did it. 그렇게 한 건데요.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한국의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가혹한 일제강점기 시간 동안에 during 썼어요, during. After Korea, 한국이요, 조선이요, regained its independence, 독립을 되찾은 후에 stopped collecting, collecting 하는 걸 멈췄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to collect 안 썼습니다. As he knew it, 알았거든요. 뭘 알았냐면요.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그것이요. 한국이 이제 안전하게 remain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한국에서 안전하게 remain 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았었거든요. 더 이상 일본 놈들이 탐내지 않고 문화계를 약탈해 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깨달으셨네.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나라 최악의 시기 동안에 a single man 한 사람이요. Was able to defend.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적인 정신과 자부심을요. 그분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오늘날 한국 문화의 정수가 되는 부분을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간송 뮤지엄 설명이 잠깐 나와요. 1938년에 founded 되어졌고요. 그치? 과거형 found는 find고 여기는 founded는 found 설립하다 pp야 이디형이야 1938년에 설립되어져서요 간송 아트 뮤지엄은요 한국의 최초의 private museum 개인 박물관이었습니다 when 간송 built in 관송 선생이 그걸 지었을 때요 he's named it 보화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name ab 그치 a에게 b의 이름을 지어주다 name ab He used the building as a place, 장소로 그 빌딩을 사용했습니다.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중요한 문화적, 문화재들, 문화적인 아이템들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He had collected about the year, 수년간에 걸쳐서 그가 모았던 이란 얘기네. 간송은요, 1962년에 돌아가셨고요. 보화각은요, was renamed, 다시 이름 지어졌습니다. The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요런 표현 잠깐만 볼까? was renamed, 다시 이름 지어졌습니다. 같은 표현. It now hold about, 지금은요, 5,000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뭘 포함해서 12개의 국보를 포함해서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지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못 들었던 친구들은 뭐 이거 가지고 잘 듣고, 가정법 같은 거 꼭 확인해야 돼. 어디 PP 써 있고 어디 ING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거고. 오케이, 수고했어.